모든 치매가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뇌졸중이 치매 발생 원인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.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는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. 혈관성 치매는 특히 반복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또는 뇌의 특정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알츠하이머 병과 달리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예방이 가능합니다. 뇌졸중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약물 투여와 생활 습관이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뇌졸중 후 인지장애가 오는 경우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경우 치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.